자, 7차사 이제 형입니다. 자, 오늘은 엄청난 즐거운 일을 찾아봤습니다. 집에서 뭐 하면 재밌을까? 즐거운 일 하면 어떤 게 즐거울까? 이 즐거운 일은 바로 집에 있는 물건을 파는 즐거움. 자, 중고로 물건을 파는 즐거움 찾아봅니다. 후! 자, 오늘 처음 팔 물건이네요. 자, 처음 물건부터 아주 대단하죠? EOS. 예, 뭐, 엠메트론, 그리고 이 다리까지. 다리까지 있죠? 자, 다리까지 있고요. 자, 뒷면입니다. 프로페셔널 사운드, 12인치 풀, 렌즈 스피커 시스템이고요. 디자인드 바이 이탈리아 거예요. 작살이죠? 예, 좋은 거예요. 일단 물건 넣었다는 거예요. 자, 여러 가지 써 있죠? 우퍼, 뭐, 트위터, 뭐, 프리퀀시, 뭐, 많죠? 예. 여러분 딱 아시는 분 알겠고. 자, 참고로 여러분들 잭이 이걸 돌려서 빼는 겁니다. 이걸 꼽는 거죠. 인풋 링크는 또딴데두 개가 연결되는 거죠. 잭은 이겁니다. 이렇게 연결되죠. 네, 좋아요. 자, 이게 하나가 아니고 두 세트입니다. 두 세트예요. EOS 역시 다리 있고요. 자, 이걸 저는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서 이걸 양쪽 TV에 이렇게 딱 놓고 봤어요. 근데 이제는 좀 미니멀로 살아야겠다 해서 집을 정리하도록 합니다. 자, 스피커 팔도록 할게요. 두 쌍입니다. 자, 이 스피커들의 성능은 어떨까요? 여러분들 성능을 보여드립니다. 아, 들려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 스피커가 어떻게 작동하느냐? 바로 베링거입니다. 유로 베링거 PMP 2000입니다. 엄청난 거죠. 아, 이 녀석이 이 많은 채널. 여기다 갓까지 저는 이렇게 플스도 연결해서 쓰고요. 그리고 저쪽에 있는 닌텐도 위도 쓰고 있습니다. 네, 아주 그냥 막 쓰고 있기 때문에. 자, 사운드 들려주도록 하죠. 사운드 갑니다. 어떤 사운드인지. 지금 저녁 9시 반이라서 크게 못 들었겠고,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. 아주 레벨을 약하게 했는데도, 당신이 처음 어떤 날 사운드를 아주 약하게 들으시겠어요? 했는데도 사운드가 어떤지 보십시오. 그렇게 들으신지 작년 겨울쯤인가? 기존 텔레비입니다. TV. 미국집 맥스봉. 자, 저는 볼륨을 건들지 않았습니다. 그냥 가볍게 채널마다 각 채널마다 사운드가 설정이 틀린가 봐요. 틀리긴 한데, 영화 볼 때나 음악 들을 때 장난입니다. 장난 아니에요. 집에서 크게 듣고 싶은 분들, 물론 집이 방음이 잘 되겠죠? 아니면 밖에 뭐 가게라든가,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좋아요. EOS, 스피커 두 개, 그리고 다리까지 있어요. 반도 스피커 스탠드까지. 그리고, 베링거, 유로 파월 PMP 2000. 청소를 안 해서 좀 깨끗하지 않은데 상태는 좋습니다. 그만큼 어디 저기 뭐 여기저기 다 꼽아도 사운드 빵빵 짱짱합니다. 7차 사업계 중고 지금 구입하시죠. 살 사람은 서둘러!